대파, 김밥, 그리고 물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덕션에서 끓고 있습니다. 벽보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는 전혀 배고프지 않는데 난리 났습니다. 와, 난리 났습니다. 부글부글 난리 났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배가 고프네. 와. 물놀이는 원래 물놀이 할 때 우리가 원래 대중집에서 전혀 듣지 못했던 발언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 배가 고픈데. 억지로 먹여도 먹지 않던 애들이 배가 고프답니다. 근데 쟤네 물놀이 했잖아. 원래 우리 물놀이 했을 때 별로 고파 안 고파? 안 고파요. 고파요. 진심? 고파요? 그럼 물놀이 이렇게 놀 때 두 배야. 양파 많이 넣을까 그냥? 네. 양파가 너무 맛있어서 이번에 근데 저번에 과일 달라고 하니까 살짝 씨앗을 버리니 떼는 것 같더라. 아, 근데 그 우리 형은 그 철칙입니다. 진짜로 과일은 가장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최단기간 받아서 사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 처음에 주지를 말든지 그건 올라가니까 준 거고. 아, 그러니까 우리 또 갔다가 올라갈 거 아니야? 아, 그때는 주죠. 엄청 줍니다. 엄마, 자, 칼이 있고요. 젓가락과 스푼이 있습니다. 근데 끓일 것은 빅사이즈 육개장. 육개장, 진라면 두 봉입니다. 끓고 있습니다. 태영아, 집에 가고 싶었는데? 아니요. 혼자 왜 그러는 거야? 아, 너무 아파. 어디가? 진동원에서. 아, 무릎? 무릎 한 번 줄게. 가봤다. 좀 있어, 기다려. 물놀이하면 원래 그래. 왜 꺼지지? 꺼져? 그 치우라 되게. 나머지나 갖고. 지겹겠다. 이 사람들은 라면만 먹고 살나 그러겠다. 아이고, 세빈 잡아요.
그런 말 나왔다. 그저께 냉면 드시더만 또 냉면 드시면 그치 그래 그렇다니까 그냥 오라고 이렇게 뭐라고? 여름에 냉면이죠 다양한 걸 먹어야지 그렇게 그냥 순정 마초가 누군지 모르겠어 순정 마초 순정 많이 먹어야 어? 내가 알려줄까요? 라면 끓이는 이거 야, 네 라면 끓이는 거는 라면 안 넣고 계란이야 양파는 빼고 너는 이거 먹을 건데? 아, 날개. 날개, 나 제일. 자, 넣자. 자. 하나, 풍덩. 둘에, 풍덩. 풍덩. 세 개, 세 개, 풍덩. 나와. 네 개, 풍덩. 자, 오늘 꼬마이 그래서 풍덩이. 얘기해봐. 다섯 번째, 풍덩. 좀 이따 얘기해봐. 이거 해줘. 네. 이거 해줘. 네. 설명을 해줘.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그거예요. 이걸 라면을 이렇게 넘치는데? 안 먹을 거야? 여기 다 먹을게 여기 밑에 밑에를 거꾸로 해야지 밑에가 이렇게 이렇게요 그만 하나 둘 얍 빠이 빠이빠이 오세요 그만이요 어 오세요 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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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텔레비전에서 이제 사진 나올 거 맞아요? 어 노래 좀 불러 왜 태어났니? 왜
메탄 아니야. 시작. 지금 너 쫓겨난다. 너 쫓겨난다. 자, 가요. 고모 간다. 네. 그... 벌레보다 더 무서운 건 뭐다? 고모다! 아니야. 무서운 건 코브라래요. 아, 코브라. 어. 이제 카메라 위치 간다? 그래? 야, 유튜브 안 해? 얘기해줘야지. 어? 말해줘야지. 너 찍고 있잖아. 오! 어, 큰일 나요. 유치룡이가 움직여요! 어디? 어. 지금 되게 길다. 대박. 어? 어, 두 개인데? 두 개야. 네. 아, 이게 아빠고. 아니다, 아빠 엄마다. 지리도 있다. 죽이면 안 돼. 큰일 나. 지네? 근데 지네. 아, 지렁이가 지네 잡아먹는 거 같다. 만지지 마. 아니요, 무는 거예요. 아, 물었다. 아, 아닌데? 같이 가는데? 아, 얘 아기고, 얘. 지렁이 징그럽다. 지네가, 응. 지네가 아기예요. 자, 출발. 지네가 발바닥. 출발. 와, 지네가 귀엽게. 아유, 여기 불쌍하다. 죽었다. 두 마리 다 죽었다. 이것도. 쟤는 오빠. 쟤네! 지네야? 어. 맞네. 오, 진짜 지네네. 지네는 어떻게 알아? 봤어. 만지면 안 돼. 가자. 가자, 출발. 이것도요. 와, 지렁이 진짜 많다, 여기. 어, 여기에서. 아니, 근데. 야, 너무 무서워. 세훈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 이 동네는 야생 보호구역인가 봐. 벌레가 너무 많아, 이런 거 알지? 자, 오케이다! 출발! 오케이! 오, 지렁이! 오케이! 가자, 출발! 오케이! 어, 지렁이, 출발! 두 개! 에, 두 개! 대신이다. 자, 지금까지 동네 한 바퀴의 박세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이구나. 가자. 강신에 이렇게 팔 뻗고 와야지. 이렇게. 뛰차 자, 갑시다. 갑시다. 아, 여기 한 대 더 와요. 어. 스탑! 멈춰! 셋!
됐어. 날엔 공업부가 사진이 찍사 됐다. 얘들의 맛던 거다. 라이맹이 어, 줘봐요. 어떻게 이런 100원이네로 적었어. 어, 진짜 근데, 저것도 사진 찍어줘. 저것도 야옹이다. 야옹이야, 야옹이도 사진 찍어요. 야옹이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봐봐, 야옹이한테. 야옹아. 물어, 물어. 안 물어. 물어. 안 물어, 하지 마. 아니야. 야옹아. 안 물어. 봐봐, 니네 봐봐. 만져도 돼, 만져도 돼. 만져봐. 애들은 안 무서워. 응. 됐어, 두 번씩만 이제 손 씻어야 되니까. 자. 네, 안녕. 안녕. 왜 이거 좀 좋은 거 자,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일로 와. 여기 새로 구조물 되게 어, 새로 짓는. 자, 세빈이 올라가. 자, 고모랑 사진 하나 찍자. 야, 너는 나중에 오빠한테 오늘 있잖아, 오빠. 자, 사진 하나 찍자. 어. 거기 알바 공수 노는 데 있지? 응. 거기에 우리 아들 이름 내가 정했어. 뭐? 누군지 알아? 뭐? 걔가 학교도 갔다, 아니, 축구를 갔다 온 거야. 조머식이야. 근데 딱인 것 같아. 이름이 뭔지 알아? 뭐? 조인정. 엄마! 아, 진짜 해도 되겠다. 학교 왔어요! 얘들은 고양이 엄청 좋아하네? 강아지는 짖으니까. 짖고 막, 이러니까. 고양이 괜찮아. 너 고양이 보러 온 게 아니라 바다 보러 왔는데? 바다는 안 볼 거야, 바다 봐라. 우와, 가자 이제 손 너 거기에 이제 비듬 같은 거 어떻게 오 귀엽죠? 응 화장실 가서 씻자. 화장실 가서 손 씻어. 화장실 있어 빨리. 뽀뽀했어. 뽀뽀하면 안 돼. 빨리 와 화장실 가서 손 씻어. 형아랑 어! 일로 가자. 어! 맘마 아니야 일로 와 됐어. 일로 와 고모랑 같이 가면 돼. 고모랑 이쪽을 안 와. 고모, 제가 우와, 감사합니다. 맛있었어? 야, 고맙습니다. 어, 좋아라. 고모,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내가 닮은다, 애들. 근데 버섯이 너무 짱잖아요. 야, 곧 내 닮은다. 더 줄까? 더 있어. 언니?
채화 국물은 어떻게 할 거야? 국물은 먹을 거야. 이건 너무 커서 몸무게 그치. 작게 해야 되는데 물은 눈을 잘 못하겠다. 아 맞다. 그지? 있잖아. 네. 지금 지금 거기서 그런
저 니네 안 갔니? 아니요 가자. 근데 깨지면 안 된다. 네.